저는 윤석열이 조국이 표창장 하나 잊은 것도 아닌데 8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를 공격할 때 어떤 놈 무서워서 검찰총장 무서워서 고소고발 못하고 있을 때 윤석열 가족들을 최초로 고발하고 그 지분을 MBC 등 KBS 등의 정대택 사건과 같이 고발을 하여 지금까지 윤석열의 지분을 가족들의 지분을 드러나게 한 장군인 공수처 TV 노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재명 당선이 안 되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개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딸, 개삼촌, 개할머니들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윤석열 정말 가족들과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자꾸 불기소하길래 경찰에서 기소한 사건들 두 건이나 불기소하고 구형 5년 된 사건을 판사가 무죄를 줬는데 검찰이 또 이복현 검사가 항구도 안 하고 지금은 검찰은 너무 수사를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경찰청에 고발을 했더니 경찰에서 3일을 불성취한 것을 이제는 검사가 3일 이상 재수사 요청을 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민주당 대표에게 그거를 선거 전에 좀 저 경찰청장은 주주가 대질 수사수라 밝혀주지 않아 선거에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민주당을 제가 180명을 만드는데 원조가 됐음에도 어떤 때는 야속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모두 단일해서 윤석열 비리를 본부장 사건을 발 특검으로 조사하여 모두 다 즉각이자 도이치 못하던 사건 저는 윤석열 장모가 제가 비행탑을 769로 타고 다녔는데 도이치모터스에 가서 수리를 하라고 해서 13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여러분들 개딸과 니와 싸워서 저는 개삼촌입니다. 개삼촌 개딸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찰 우리는